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착하다. 아, 저 사람 참 착해. 다른 말로는 선하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 참 착해. 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착하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좋고 인정이 많고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람 참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그런데 이런 성품과 인정이 좋으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감춰진 의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세요? 단지 보여지는 성품, 또 어떤 그런 인정이 많은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안에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것만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착하다, 선하다 할수 없는 거예요. 약자 코스프레라는 말 들어보셨죠?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자기 합리화, 이런 거에 대가가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약자라고 하면 이제, 아,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에요. 아, 항상 약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기는 피해자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그 사람을 이제, 아유, 그래, 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갖고 사람들을 조정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속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것이 선한 게 아니에요. 진정 선한 자들은요, 누가 선하냐, 누가 착한 사람이냐 했을 때,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아, 저 사람 참 착한 것 같아. 근데 그 착하다는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진정 그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를 딱 보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게 착한 거예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착한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착하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그 상태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착한 사람.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근데, 자,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성품 좋고 인정 많은 걸로도 또 피해자 코스프레, 약한 자 코스프레 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게 인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착한 사람들에게 또 공격을 할수 있는 거야, 인간들이. 아, 너 착하다며 나를 도와야지. 너 착하다며 당연히 날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쵸? 잘 보세요. 착한 기준이 뭡니까? 자기를 구하지 않고 남을 구하는 건데, 어떤 악당들이 그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했잖아. 꼭 나를 도와야지. 그러면 그 사람을 돕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헷갈리시죠?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프레임 공격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도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 이렇게 선택해도 어려운 상황할 때, 항상 그 프레임에 빠지지 않아요. 즉, 악한 이들이 악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나를 도와야지, 약자를 도와야지 하고 나왔을 때, 그래, 내가 도와주는, 세상말로 호구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는 그게 아니라 자신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고 자신이 먼저 자원하는 거지 그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서 나는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그럼 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네, 죄인들을 부르러 온 거지, 나 죄인이에요. 나 죄인이니까 날 구원해 주셔야죠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게 아니에요. 진짜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들을 자원해서 예수님이 구해주는 것이 선이라고요. 날왜안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당신 나쁜 사람이네. 당신 왜 남을 안 도와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면 그 악한 사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선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선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는 내가 그 기준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네. 남을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있고 항상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만이 우리를 살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살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루도 못 살아요. 인생이 사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겠지만 이미 거듭나고 중생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 삶이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고 사는 것에서 우리는 항상 가치를 얻고 기쁨을 얻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농락당하지 말라고요. 악인들의 그것에, 프레임에 농락당하지 말고 정말 그 가난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도와야지 가난한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에게 엮여있지 말라고.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정의가 오히려 선한 거예요. 그때는 공의가 있어야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이 상태를 보시라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지, 나 죄인이니까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자도 되지 말고 또 그런 자들에게 농락당하지도 마시라 말씀을 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나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돼요. 왜 불편하게 합니까? 왜 배려를 안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너가 나를 도와야지. 네가 나를 배려해야지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게 그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진짜 가난한 심령들을 돕는 그런 공통점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그분과 연합된 마음으로 진정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내가 정말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선한 사람, 사실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